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요즘은 일본조차도 줄 서서 먹는다는 한국식 핫도그를 만들어 볼 거야. 시작! 전 세계가 경악하고 일본이 벌벌떠는 한국식 핫도그라니? 먼저 보래. 중력분, 쌀가루, 설탕, 소금, 이스트, 미지근한 물을 넣고 반죽을 해준 다음 반죽이 두 배로 부풀 때까지 실온에서 1시간 정도 발효시켜줄 거야. 그동안 나무젓가락에 모짜렐라 치즈와 소세지를 끼우고. 형, 도대체 나무젓가락을 어떻게 뜯었길래 다 저 모양인 거죠? 저기 찔리면 피날 것 같은데요. 만들어둔 반죽과 빵가루를 골고루 묻혀줄 거야. 이제 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붓고 겉면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튀겨주면 된단다. 마지막으로 겉면에 설탕 잔뜩 묻혀주면 한국식 핫도그 끝. 진짜 외국인들이 환장하는 한국식 핫도그는 이게 아니라 감자가 붙어있어야지. 작게 썬 감자를 반죽에 붙여주고 빵가루 묻혀서 튀겨주면 감자 핫도그도 쉽게 만들 수 있단다. 형, 외국 가서 같이 장사해요. 그냥 유튜브로 보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뚝딱.